홍콩 영화 역대 최고의 작품이자 전설 그 자체인 영화 영웅본색. 장부다이 现在已经不存在了. 조윤발, 장국영 등 스타들의 총출동한 히트작 영웅본색은 남자들의 목숨을 건 우정과 의리를 담은 누아르로 지금까지 사랑받는 명작인데, 영웅본색 시리즈를 시작으로 첩혈상, 적벽대전 등 홍콩 누아르 장르를 창시한 오우삼 감독, 헐리우드로 진출해 페이스 오프, 미션 임파서블 2까지 블록버스터의 신세계를 열었던 그가 다시 정통 액션 누아르로 돌아왔다. 홍콩 누아르의 대부 오우삼 감독의 신작 맨헌트, 지금 바로 만나보자. 유능한 국제 변호사 두추. 오카미さんは。あいにく具合が悪くて、もうお酒も切らしてるので、すみません。どう？まだとっくり一本残ってるわ。熱燗でいいかしら。 아리가도고자이마스. You are Chinese? You speak Chinese? What do we eat in there? 오랜만에 단골 술집을 찾는데. 네, 장래. 여기의 일체. 我也记得那部电影的经典对白，男子汉有时候是需要面对死亡去飞行的。 추억에 젖어 있던 그때, 난데없이 들이닥치는 불량배들. 아이고래! 我是律师，需要帮助吗？ 야로와오이다세, 오마라 고치키테 샤쿠오시로. 하이. 真的不需要帮助吗？这是江湖事，你管不了。 두추는 마지못해 자리를 뜨는데, 그가 나가자마자 갑자기 킬러로 돌변하는 두 여자. 이들의 정체는 뭘까? 한편 거대 제약회사 텐진제약의 65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되고, 사카이 회장은 유능한 변호사이자 회사의 기밀을 아는 두추가 미국으로 떠나는 걸 막으려 한다. 여자를 시켜 두추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여자에게 꽂힌 두추. 你替天神药厂打赢了这么多场官司，多少知道他们一些秘密？作为一个职业律师，接了客人的官司，我只负责胜诉，其他的事情我不过问。你没有怀疑过你打过的官司吗？ 아무래도 두추에게 접근한 목적이 있는 듯하다. 还不知道怎么称呼你。仁波真有美，你可以叫我满有美。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한 채 헤어지는데, 다음 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기념식에서 봤던 여자가 두추의 침대에서 죽은 채 발견된다. 하룻밤 사이에 살인용의자가 되어버린 두추. 이거 뭔가 조작의 냄새가 난다. 이대로 당할 수 없는 두추는 탈출을 감행한다. 그렇게 지명수배자가 되는데, 한편 浅野係長がすでに遠征駅の出入り口すべての警官を配置したそうです。じゃあどうするんですか？いい 사건을 맡게 된 형사 야무라. 係長、この場所地図に載ってないです。 まだ建設中だ。だが上本町駅はもう繋がってる。 야무라 형사의 직감대로 터널을 빠져나온 두추는 임부로 위장하고. 大丈夫ですか？すみません。そこで洗いましょう。気をつけて。 서로의 존재를 눈치챈 야무라 형사와 두추. 안녕하세요, 뭐 날렸습니다. 어이, 너 스스로
야무라를 인질로 잡은 두추는 다시 도주하는데 누명을 벗어야 하는 두추와 그를 잡아야 하는 형사.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진실을 쫓는 자와 진실에 쫓기는 자의 사투를 그린 영화 맨헌트. 1976년작 일본 영화 그대여 분노의 강을 건너라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오삼 감독의 영웅 본색 이후 20여 년 만에 주특기인 범죄 액션 누아르 장르로 돌아와 기대를 모았지. 여기에 한중희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들이 총출동해 환상적인 시너지를 발휘했는데 오삼 감독 작품에서 처음으로 여성 캐릭터 역을 맡은 배우 하지원. 하지원은 살벌한 총격전과 오토바이 씬 등 거친 액션을 대역 없이 완벽하게 소화하며 스크린을 압도하고 있지. 중국 스타 장환희는 살인 용의자로 몰린 두추 역을 맡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시선을 끄는데 누명을 벗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과정을 통해 강렬한 액션을 선보이고 있어. 그를 쫓는 형사 야무라 역에는 일본의 대표 배우 후쿠야마 마사루가 맡았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세 번째 살인으로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였던 후쿠야마는 날카로운 눈빛과 액션으로 압도적인 몰입감을 안기고 있지. 여기에 곡성의 쿠니무라 준. 경찰 나고도 김유리 역시들요. 오삼 감독의 딸이자 배우 안젤리스 우의 활약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 배우들의 여련뿐 아니라 영화 곳곳에 담긴 오삼 감독의 상징을 만날 수 있는데 오삼의 트레이드마크인 쌍권총 액션. 그리고 오삼 감독 영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흰 비둘기까지. 홍콩 영화 팬들을 위한 오삼 감독의 특별 선물까지 놓치지 말길 바래. 홍콩 액션 누아르의 대부 오삼 감독의 신작 맨헌트. 지금 바로 BTV로 시청해보길 바란다.